제가 그 예전에 그 연애를 그런 동갑 비슷한 친구들하고 연애를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제 연상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연상을 만났는데 연상이 좀 연상인데도 조금 나이가 좀 있는 더 연상? 네, 저랑 한 거의 한 10살 연상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셔서 그냥 저도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만나봤는데 저는 똑같았어요.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잘 만나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여자친구 만나면 그 다툼이나 방식이 야 뭐 네가 잘해서 얘기해서 막 다투다가 그래 미안해 하고 이런 식의 그치. 다툼이었는데 그분이 말을 되게 조곤조곤 하시고 아 그분이라고 해서 웃긴데 여하튼 그 여자친구가 상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네. 그 여자친구가 말을 되게 천천히 조곤조곤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저도 이렇게 근데 그러다 이제 한번 싸움이 났는데 야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했더니 저한테 예 이러는 거예요. 예 너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. 목 나가 이러는 거예요. 아니 잠깐만 나도 너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말 놓으라고 하면서 넌 와 나한테 예라고 그러니 야라고 하지 마. 야라고 했더니 야라고 해. 야라고 해는 또 뭐야? 예보다는 야. 그래. 예보다는 좀 조금 존중받는 게 야야. 그렇고 야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맨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더 이상 나한테 예라고 하지 마라. 근데 말하는 거 나는 이게 버릇이 돼서 너한테 예라고밖에 못하겠다. 그래갖고 그거 아니면 나도 못 만난다.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얘 때문에 헤어졌어. 얘 때문에 헤어졌어? 아 진짜로 해? 아니 왜 우리가 싸울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부부 싸울 때 너 야라고 하지 마 이러는데 야라고 해! 이러면서 싸운 거 아니야? 얘라고 하지 마! 야라고 해! 나 처음